저 멀리에 땅굴 하나 더 있습니다. 저기는 지금 들어갈 수가 있대요. 부산 가덕도 한 해안 절벽에 대형 땅굴이 뚫려 있다는 제보입니다. 이 땅굴을 지나면 천혜의 경관을 가진 자갈 해안이 나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저희가 오늘은 부산 가덕도의 세바지 마을에 있는 땅굴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 땅굴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들이 강원도에 있는 탄강촌 인부들을 데려다가 뚫었다고 하는데 지금 저쪽 가면 보이거든요.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발. 출발. 저기가 구멍이 한 개가 아닌 것 같은데? 그쵸. 하나, 두 개, 세 개 있는 것 같은데. 어? 출입 금지인데? 동굴이 폐쇄됐다고 하거든요. 우와. 너무 위험하긴 하다. 잠시만요. 어떻게? 다 막혀 있는데. 폐쇄가 된 게 최근 일입니까? 네, 최근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낙석 때문에 올 2월 중순에 폐쇄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세바지 땅굴은 지난 2월 구립구 상단 바위가 떨어지는 낙석 사고로 인해 폐쇄가 된 상태였습니다. 안전사고 우려로 더는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취재팀은 구청으로부터 과거 동굴 내부를 찍어놓은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구리 쭉 뚫렸는데 막막네. 원래 뚫려 있었어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뚫고 일제 시대 때 일본군들이 해안에 침투하는 해안선을 경비하는 그런 초소였어요. 포가 여기 있었다는 거. 아, 해안 뭐, 포가. 우리 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넓은 데 동굴이 일종의 이제 동굴 막사죠. 동굴 막사. 할머니 안녕하세요. 여기 땅굴 있잖아요. 이 땅굴 누가 언제 팠던 겁니까? 여기 있을 때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한국 사람 듣고 그 방귀다. 아, 한국 사람 데리고요. 그때 보셨었어요? 그때 모습이 좀 어땠어요? 그때 모습은 굴이 조금 얕았지. 이제 구청에서 새로 한다고 네. 후에 조금 더 넓었어. 그때 일본군이 관리 감독을 했어요? 관리 감독은 살았는데 집을 찍어보고 많이 살았어. 저희가 동굴에 왔는데 지금 낙석 위험으로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한 두 달 전쯤에 돌들이 입구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반대편에는 혹시나 뚫려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와, 깜짝이야. 저기네. 그러니까 여기 밑에가 지금 땅굴입니다. 땅굴 위에 언덕으로 지금 올라온 상태고요. 저기 무슨 초소 같은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가서. 안녕하세요. 땅굴 위쪽에 언덕에 올라왔는데 초소 하나 있는데 여기 계신 분의 말로는 저 멀리에 땅굴 하나 더 있습니다. 저기는 지금 들어갈 수가 있대요. 물론 깊진 않다고 하는데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내가 장산범을 가봐서 저 정도는 금방 가거든. 너무 미끄러워요 지금. 약간 소심으로 돌아간 느낌이네. 아이템이 항상 필요하지. 아니 여기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셨지. 아, 밧줄이 있는데 뭐 무섭게. 아니 뭐 관광지로 잘 돼 있다며. 이게 뭐 관광지로 잘 돼 있어. 뭐 레페를 왜 합니까 여기서. 어? 도쿄 출신 나온다. 피디님 카메라 주세요.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 이게. 이거 산악 하시는 분들이. 잠깐만. 아 글로 위험해요 피디님. 이 밑으로 다시 내려가야 돼.
와, 여기만 내려가긴 내려가면. 저 내려갈게요. 예? 피디님, 잠깐만요. 피디님, 여기 없는 것 같아. 없어요? 이게 다음인 것 같아요. 아, 이거 한 번 더 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못 갑니다, 못 가. 근데 거기 상황을 핸드폰 찍을 수 있을까요? 네. 예. 지금 여기가 아니고, 이 옆쪽으로 한 번 더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모난 돌들도 없고 미끄러워서 넘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취재팀은 의문의 밧줄을 타고 해안절벽 땅굴에 들어가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제대로 된 산악장비 없이 오를 수가 없었고 오르더라도 내려올 자신이 없었습니다. 절벽 바로 아래까지 도달했으나 아래에서는 동굴 입구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찔한 해안절벽 곳곳에 뚫려있는 땅굴들, 이곳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구축한 해안포진지의 흔적이었습니다. 세바지 땅굴은 만들어진 시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보통 1940년대 후반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땅굴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바다 쪽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것들을 막기 위한 이른바 기관총 총구도 있고 끝쪽에는 토치카 같은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일단은 상륙하는 적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틀로 만들어져 있는 땅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진해만을 지키는 중요한 장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제가 듣기로는 안타깝게도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는 네. 그 부분 싹 다 없어지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미리 그 전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문화유산으로 만들든지 그런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작업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아쉽게도 가덕도 해안포진지의 흔적은 가덕도 신공항 건립으로 사라질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비록 일본군이 구축한 포진지이지만 이는 부산의 아픈 역사를 추적할 유적입니다. 공항 안에 가덕도의 역사 전시장을 만들거나 부분적으로라도 원형을 남겨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미래의 지혜로 좀 바꾸려면 좋든 안 좋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들이에요.